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입니다. 아, 이 친구가 보면은 우선 안경부터 없애버릴게요. 어딨니? 그거 좀 없애봐라. 기염상이야. 이상한 초록색 조끼보다도 이런 걸 입혀서 체형부터 파악을 합니다. 튀어나온 배부터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사라진 어깨에 복구시켜줍니다. 좀더 달라붙는 걸 입혀볼까요? 네. 약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듬직한 스타일이네, 듬직한 스타일. 자, 살을 좀 약간 빼고, 근육량을 늘리고, 이렇게, 이렇게. 티를 입어보겠니? 오! 괜찮은데? 어깨 조금 더, 그렇지. 자, 그리고 얼굴 줄어들었나요? 줄어드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혀봅니다. 우. 야, 어깨 깡패인데? 너무 어깨가 넓은가? 야. 어깨 너무 깡패인가? 다리가 좀 두꺼운가? 보잇? 보잇? 전신 상하 세트. 좀뭐 깔끔한 거 없니? 이제 체형이 약간 눈에 들어온다. 잠깐만. 다리랑 좀 줄이고 했는데. 하나, 둘. 안 줄여도 될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뚱뚱하지 않아. 근데 뭔가 어딘가 모르고 여기가 되게 답답해 보인다. 근육량을 너무 올렸나 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아유, 아유, 아유. 어디 그 운동하는 애처럼 입힐까? 아, 야, 바지가 뭐 저런 게 있니? 계속 상의를 뭘 입히지? 티셔츠. 아, 이거 뭐야? 애가 아까보다 나아요. 아까보다 나은데 뭘 입혀야 될지 모르겠어. 상큼상큼한 거 없나? 이거 그냥 무난한데 이거?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 아우 뭐야? 괜찮은 그냥 정장. 얼마나 깔끔해.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그 넘어가고요. 운동복. 참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대충 반바지인데 요게 좀 괜찮아. 흰색, 까만색 괜찮은데요. 위에 티도 까만색을 입히자. 좋아. 너 시꺼먼색 그 자체. 잠옷 별로 뭐볼 일도 없으니까 파티 의상 토탈로 한번 볼게요. 파티 의상 밤의 스타. 부잣집 도련님, 멋쟁이 파트너. 이 옷은 되게 흔하게 많이 본 건데 좀 이상하네. 다시 보니까. 이거 입어 그냥. 됐다. 무난해. 굿굿. 자, 선생님의 손길이 닿아서 얘가 좀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플레이할 수 없는 캐릭터니까 할 수야 있겠지. 근데 우리 집 애들만 하기도 벅차. 그래서 치트의 힘을 빌렸고요. 보세요. 오, 괜찮은데? 오, 얼굴 쪽은 안 건드렸어요. 몸을 좀 건드렸지? 좋아, 좋아, 괜찮다. 뭐지? 왜 이렇게 이곳저곳 막. 아. 뭐 하는 거야?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가 본데? 채팅 아니야, 채팅? 괜찮아. 귀엽게 생겼다.
근데 좀 나가줄래? 우리 가족 자야 되거든. 너 때문에 시계가 빨리 안 굴러간다, 얘. 이분 왜 이렇게 주무시지? 악몽 꾸는 중. 아, 이거 식탁도 늘려야겠다. 근데 지금 딱 이뻐가지고. 어차피 우리 다 같이 앉아서 밥 먹을 날이 별로 없을걸? 몇번 없을걸? 이제 가니 잘 가. 너 이름이 뭐였지? 너 포스터 에드워드? 보세요. 되게 평범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약간 좀 등치가 있어. 근데 좋은데? 듬직하군. 에드워드. 야, 가위 눌린 거 아니야?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니? 린스야. 악몽인 듯하다. 얘네 진짜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 화장실 가십시오. 컴퓨터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너네 방에는 없니? 너네 방에 그거 자체가 없구나. 의자 자체가 없어. 기운 남으시면요, 여기 오셔서 그 우리 야채나 심죠. 야채. 까셨습니까? 당근. 오. 당근은 좀 그나마 특이하다. 더 사볼까? 뭔가 카드깡처럼 한번 많이 까보자. 자. 계속 똑같은 종류. 당근만 운 좋게 나온 거네.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당근을 심고, 여기는 시금치. 이리 오세요. 심으세요. 요거, 요거, 버섯. 이거 하니까 스타듀밸리가 생각나요. 스타듀밸리도 해야 돼. 아이고. 알아서 다 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깨어난 애기들이. 야, 엄마 깨울까? 엄마가 악몽을 꾸는 것 같아. 수영하는 꿈인가 봐. 물에 빠지는 꿈인가? 얘들아, 싸우지 마. 싸우는 거 아니네. 귀엽다. 어떻게 똑같이 생겼어, 애들. 똑같아. 성장하면 그냥 엄마 그 자체일 것 같아. 당근 심는 중. 응, 알아서 자라는구만. 좋아. 너는 이리 와서 물을 주렴. 으흠. 컴퓨터 한다. 일로 와. 숙제해. 숙제. 게임해, 게임. 심즈. 숙제하고 숙제 그거 챙겨와야 돼. 뭐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벌써 자라요? 응? 진짜? 원래 그래? 뭐야, 뭐가 벌써 자라. 야,
완전 신기하네요. 이리 와봐. 린스 오늘 관리 잘하고 가야 돼. 린스야,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대화를 안 하라고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사교가 되게 낮아가지고. 이거 봐, 악몽 꿨어, 그치? 그치, 그치. 어, 아니네. 외로움이다, 외로움. 목욕도 해야 돼. 야, 그거 할 시간이 없어. 안 돼. 몸에서 냄새 난다고, 일하는 동안. 일하는 동안 냄새 난단 말이야. 목욕을, 그 샤워장이 있었지? 그럼 샤워를 시켜야겠다. 샤워 시키고, 그냥, 그 체포했던 애, 그 사람, 자백 받아내고, 그러면 되겠다. 이리 와봐. 우선은요, 우선은, 계속 하는 말, 우선은, 샤워를 먼저 하고요. 이거 뭐야, 이상한, 아, 불이구나. 등이었어. 전화가 오네? 에? 교장 선생님? 어떻게 된 거야? 학교를 아직 안 갔나? 취조하기. 나오세요. 나와. 나오라고. 시간이 없어. 나와. 자, 좋은 경찰 해봤는데 잘안 먹히더라고. 근데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볼게. 캔디바도 좀 내밀고 그렇게 해볼게. 정중한 그거 요청, 전화하는 척하기, 거짓을 약속하고 이거 해도 되긴 되네. 맛있는 식사를 약속합니다. 범죄에 대해 묻고요. 어, 뭐야. 저 착하게 해도 잘 되는데? 잘안 되는 거 같죠? 역시 한번 나빠줘야 돼. 수갑 달랑달랑. 위협 정도 해줘야죠, 네. 줄어들었어. 빨리 자백을 하십시오. 자백을 해, 자백을. 자백해. 어, 안 먹힌 거 같죠? 어, 줄어들었어요. 미치광이 한번 연기해볼게요. 됐다. 자백 받기. 가두기! 움직여, 움직여. 알았어. 그거 하고 화장실을 자, 바로 갈게요. 뭐야. 뭔가 시켜놓고 되게 안 움직이네. 왜? 왜지?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 그거 하고 녹화가 끊겼어요. 그 사람 그거 뭐니? 자백 받고 지문 검사하고 하다가 보니까 안돼 있네. 오늘 그냥 무난하게 일했습니다. 별로 이제 크게 한게 없었어요. 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재미도 없고 말도 해야 되고 허기도 채워야 돼. 야, 얘는
진짜 얘살좀 찌워야겠는데? 뭐 요리사 한번 고용하자. 승낙하기. 어, 좋은데? 안녕? 너 옷이 좀 괜찮다? 내가 입힌 거 맞지? 괜찮네. 한번 가볼까? 기사들의 마음. 오, 이분 누구시지? 오? 오? 이런 이상한 머리가 잘 어울리다니. 오. 뭐야? 요거 그거 뭐니? 기사 그거 그래 이 사람들만 혜택 받는 거네. 아무거나 마시자. 좋아하는 걸로. 입장은 되나요? 아, 다행이네요. 이거 여기 이런 사람들 이거 동호회 그니까 클럽이 있지 싶은데? 정원의 기사들 이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 보이죠? 자크 볼프강 유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야, 근데. 기사 옷만 입으면 혜택이 되는 부분입니까? 야, 걔 어디 갔냐? 나 부르고 갔냐? 이게 뭐야? 여기 나 이거 철통 이거 갑옷 입으신 분들 뿐이라고. 여기 다이 사람들 뿐이야. 왔다. 이 여자분이 되게 개성이 강해. 되게 말똥말똥하게 생기셨네. 주문한 거 받았어? 이제 만들어 주는 건가? 이건가? 스위트 스파 좋아하는 음료를 금세 마셨나요? 이상하네요. 돈 나간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저기요, 제발 제 음료수 좀 주세요. 왜 이렇게 주문이 씹히는 것 같지? 이거 네 거니? 이거 네거 아니고?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겠지? 아, 요건가 보다. 아, 아니고. 요건가, 요건가? 아니고요. 제 주문도 좀 받아주세요. 음료수 한 모금은 하고 나가야 될거 아니야. 나왔나? 이런 더러운 세상. 여기서 떠나자. 떠나. 이게 아닌데? 집으로 누르면 되는데. 야, 걔 어디 갔어? 걔네 집 이건가? 요건가? 요거? 걔네 집 어디지? 야, 요거다. 요거다. 아, 여기 있다, 이놈. 멱살잡이 됩니까? 아니, 야, 니가 놀자고 해놓고 니가 가면 어떡하냐. 이 자식. 고함치기 이런 거밖에 없네. 난 착하니까 그래도 맥스는 착하니까요. 가족 자랑이나 해야지. 얘네 이렇게 잘 놀으라고 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놀다가 알아서 집에 들어오겠지? 린스도 자네. 어, 맞아. 이분 요리를 하나도 안 하신 거 맞죠? 선생님? 이제라도, 뭐 하시는 거지? 이걸 불러놨더만, 이거. 그니까, 요리사님이 계신데, 이거 우리 집에 있던 걸걸? 뭐야? 다시 고용하자. 심지가 되게 음식도 편해졌어요. 출장 요리사를 고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뭐 와서 불러가지고
요리를 엄청 많이 해줘. 그것도 되게 좋은 요리. 요리 기술이 높아야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주고 갑니다. 크리스티는 거의, 야 얘도 그렇네? 골반이 실종이야. 얘는 거의 없고 모니카는 그래도 좀 골반이랑 몸매가 좀 이렇게 볼륨이 있어. 언니랑 친한 친구가 되자꾸나. 아직은 아마 아무 사이가 아닐 겁니다. 어? 뭐지? 어? 친구네? 오, 좋은 친구. 크리스틴이랑 되게 친하고 판이랑 좀 많이 친하다. 피니, 피니. 얘는 판이랑 더 친하네. 귀엽다. 우리 근데 왜, 그러니까 애기랑 사진을 같이 못 찍어. 귀중한 교훈 가르치기. 얘 뭐하니? 너는 그래 먹고 좀 살을 찌워야겠다. 뭐 해주는 거죠 이거는? 궁금하네요. 되게 카레 같은데? 헉, 갑자기 카레 먹고 싶다. 카레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어. 카레. 카레에 그 돼지고기 들어간 거는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피자인가? 닭고기 들어간 것도 맛있어. 닭가슴살. 맛있슈? 귀엽네. 얘 좋은 꿈 꾸나 보다. 파니핀이죠? 파니. 파니핀이. 뭐해 거기 혼자? 여기 이불은 꺼야겠다. 자동 점등. 얘가 있어서 계속 켜져 있구나. 어떤 분이 정말 전기세 아끼려면은 자동 점등 해놓으면 된다고. 요거 해놓고 요거는 자동 점등. 이것도 자동 점등. 여기 좋은데요? 운동하고? 맥스님! 드디어 오셨군. 피곤해하니까 자게 냅둬야겠다. 운동하려고 해볼까? 아, 운동하면 살 빠지는데.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오, 뭐야? 이거 내가 옷을 안 건드린 거거든요? 오. 어, 오, 고마워. 내가 설치해준 거. 이 이용해 준다. 와 고맙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한창 이거 어린 나이지 어린 나이야. 고맙다. 괜히 뿌듯하네. 어 고마워.